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하코미디어, 히다리스튜디오, 미스터블루, DNC미디어입니다. 네, 콘텐츠 관련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타코미디어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주력 종목으로서 웹툰 관련주를 또 꼽게 됐는데요. 콘텐츠 관련주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원천 IP로서 중요성이 많이 커지고 있고요. K-콘텐츠 제작의 핵심 소재가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특히 타코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이름을 바꿨거든요. 기존 이름이 DMT였고 디지털 셋톱박스를 만들던 업체였는데 타코미디어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말 그대로 사업도 웹툰 플랫폼 서비스로 이제 대대적으로 사업 전략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셋톱박스가 사업의 주력이었다라면 지금은 웹툰 플랫폼 서비스가 주력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탑툰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이 탑툰 플랫폼 서비스가 실적에 본격적으로 추가가 되면서 기업의 실적 자체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소비가 성장한 것을 감안할 때 만약에 글로벌 확장까지 이루어진다라면은 이러한 실적 개선들이 더 풍요롭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가 글로벌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탑토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할 때 언어를 영어와 스페인어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가 전 세계 그 만화 시장, 웹툰 시장을 이제 양분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조 원, 연간 8조 원 규모의 일본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서 타코미디어 재펀이라는 기업 설립을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수익성이 굉장히 훨씬 더 개선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OSMU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이제 원소스 멀티 유저의 약자거든요. 하나의 IP를 가지고 뭐 웹툰이든 드라마든 뭐 영화든 다양한 이제 내용을 활용한다는 건데요. 탑툰 같은 경우에 편의점 샛별이라는 이제 히트 원작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이제 SBS에서 방영을 함으로써 자체 IP를 가지고 뭐 영상화하는 데 성공했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웹소설 플랫폼이 노벨피아라는 것도 런칭을 했고 결국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원천 IP 하나를 가지고 원소스 멀티유즈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이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탑콤미디어 같은 경우에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미스터블루인데요. 미스터블루는 이제 국내 웹툰 플랫폼 중에서 유일하게 무협 IP를 보유하고 있는 무협 대표 이제 웹툰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특징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원소스 멀티유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웹 소설 업체인 동안 미디어 그리고 영상 출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인수 예정이긴 하지만 이런 웹 소설 업체들을 지금 인수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그 가치 사슬 확장이라 원소스 멀티유즈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웹 소설 같은 경우 인수를 하게 되면 실제로 보시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웹 소설 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자회사 중에 블루포션 게임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블루포션 게임즈가 현재 P2E 사업을 조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에오스 레드라는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후속작이라든지 이런 데서 P2E, NFT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웹툰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NFT, P2E와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에서 이 부분이 부각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